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ay. 바하 성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삐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혼다에서 말도 안 되는 녀석을 만들어서 팔았다. 요즘에 제가 혼다 트리플R을 한번 타보고 나서 꿈구녕이 제대로 났죠. 혼다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야야, 나는 안 놀란다. 그런 거 치아라 야야. 혼다라는 브랜드를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슈퍼커브로 매우 친근한 브랜드입니다. 슈퍼커브가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메가셀러라고 해야 될까? 자동차 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전설의 S2000이라던가 아니면 NSX폰 레전설이죠, 아일톤 세나 선수가 개발 당시에 참여를 했었던 혼다 NSX라는 리더십 스포츠카가 있고, 또 이 미친 회사가 또 뭘 하냐면 바로 제트기, 혼다 제트를 만드는 또 제트기도 만들고, 최근 들어서는 개발을 중단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모라는 이런 자립형 보행,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 한 번씩 이래 미친 짓을 좀 하긴 하는데 세월이 좀 지났고 특히나 너무나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관심조차 둘 수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할 바이크는 바로 NR750, 같이 혼다에서 특별한 바이크들이 있습니다. 엔진 코드네임 자체에 NC 이런 N으로 시작하는 코드네임이 아니고 RC라는 코드네임으로 시작되는 바이크들이 몇몇 바이크들이 있습니다. RC로 시작되는 바이크들은 주로 HRC처럼 혼다의 레이서 레플리카의 호몰로케이션에 해당되는 바이크들. 그러니까 호몰로케이션이 무엇이냐, 홈로케이션이라는 게 예전에 경기 레이스 레귤레이션 규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스 규정에 돈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지랄이에요. 레이스 레귤레이션에 돈지랄 해가지고 다른 팀과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부분을 잡기 위해 잡아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돈이 많은 브랜드들은 해버리죠. 대표적인 게 두카티고. 규정 자체는 이렇습니다. 일정 대수 이상으로 양산을 했는 바이크만이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게 홈홀로케이션 규정에 쉽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모토GP에 참가했던 바이크들에는 홈홀로케이션 규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은 요거는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홈홀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레이스 머신에 가까운 기본 베이스 머신이 일반 시중에 소량으로 한정판으로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반대입니다. 레이스 머신, 레이스를 위해서 홈홀로케이션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그냥 한정판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레이스에 뛰는 바이크 자체를 공도에 주행 가능한 사양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등화장치하고 소음 배출가스 이런 것들을 손봐서 소량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C213V 모델 같은 경우에는 V형 4기통의 전시시 모델입니다. 스즈키도 있죠. GSV800, V형 4기통 800cc급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하나같이 200마력을 상회하는데 이 모델도 그렇습니다. V형 4기통 1000cc 그리고 215마력을 내는 엔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혼다 트리플R과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 그런 스펙입니다.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MotoGP 머신 자체를 공도용 사양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당시에 트리플R이 나오기 이전 당시에는 이 녀석이 짱을 먹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조 중량이 160kg, 170kg 정도 나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일반 시판 차량과는 다르게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대량 양산 설비를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샤시라든가 뭐 주요 제작 공정에서 자동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숙련공, 일본에서는 숙련공을 타쿠미라고 부르죠. 장인이라고 하죠. 이 타쿠미들이 드림팀을 꾸려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는데, 샤시 그리고 연료탱크도 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철금속으로 되어 있는 샤시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일일이 알곤 용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중간에 배기음 한번 듣고 갈까요?
네, 그리고 이어서 요 녀석의 뭐랄까 이 녀석의 살인적인 부속 가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해외의 부속들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혼다 차량들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RC1000VS 뭔지 몰라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도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 녀석의 정체가 무엇인고 하니 앞서 말씀드렸던 혼다의 RC213V 모델의 홈홀로케이션 모델 S 모델이었습니다.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 탱크 가격이 하나로 따졌을 때 대략 현지 가격으로 1,300만원 가량 할 것 같습니다. 10,000달러가 넘네요. 네, 탱크 가격이 1,300. 그리고 쉽게 나가는 부속은 아닙니다만 좀 오래 타다 보면 연식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메탈 베어링이나 메탈 베어링의 소손을 방치하는 경우 이 크랭크 샤프트까지 손상이 되는데 뭐 이런 주요 부속들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 피스톤 세트라고 합니다. 피스톤 세트가 가격이 네, 네, 한 1,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크랭크샤프트가 10번입니다. 크랭크샤프트 가격이 네, 한 1,300-1,400만원. 그리고 7번이 커넥팅 로드 세트입니다. 2번, 4번, 1번, 4번, 2번, 4번 다른데 세트가 아니죠. 그렇지, 요거 하나의 가격인 것 같은데 가격이 한 800만원 하고요. 메탈 베어링 9번, 12번 한번 볼까요? 9번 얼마 전에 아니지 일반적인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탈 베어링 하나의 가격이 지금 달러가 많이 올랐지만 대략 한 12,000원 이상을 넘진 않습니다. 예전에 CBR400RR 작업했을 때 메탈 베어링 개당 가격을 5,000원 정도 줬었는데 요거 한 조 아닙니다. 요거 반틈 요거 반틈 따로따로예요. 요거 반틈 부분이 지금 40만원 돈 가까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메탈 베어링 가격도 어마무시하네요. 이게 메탈 베어링이 이건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고 이게 메인 저널인 것 같습니다. 커넥팅 로드가 대략 이거 눌러보면 알겠지 8번 9번이죠 8번 4개가 필요합니다. 각각 4개 4개 총 8개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40만원으로 치고 38에 24 240만원입니다 네, 부속 가격이 미쳤다 미쳤어 진짜. 자 뭐 크랭크 가격이 그렇다 하고 뭐 보자 라디에이터하고 계기판 백미러 앞에 휠 클러치 차대 브레이크 프론트 카울 이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이 400만원 정도 하겠네요. 네 그렇고 백미러 한쪽입니다. 1번 5번이죠 1번이 어셈블리를 해서 네 300만원 돈 네 그렇습니다. 백미러 양쪽 이거 뭐가 있다고 그죠? 흔히 이제 배틀가드라고 장착하는 그런 바엔드 형태의 백미러입니다. 이 차량은 그리고 프론트 휠 가격이 11번 네. 7,314달러 프론트 디스크 브레이크 14번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래도 양심적이다. 일반 그런 공용 브레이크를 사용하니까 그죠? 휠은 전용이라서 비쌀 것 같고 클러치지 그래 클러치 요 클러치 디스크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봅시다. 15번 뭐 이 정도면은 양심적인 가격대라 생각합니다. 이거 설마 한 장 아니잖아. 그래 하나잖아 하나 그렇지. 네, 15번 요게 요 통 틀어 가지고 15번 세트로 판매하네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이 정도면은 뭐 차량 가격에 비해서 클러치는 싸네요. 차대 가격입니다. 차대 가격 보자 메인 프레임 세트 37,000달러니까 4,000만원 정도 하겠네요. 현지 가격으로 세금 내고 이것저것 하면은 뭐 다 하면 2억은 솔찬이 넘겠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도 뭐 이거는 기성품이니까 그렇고 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련된 타쿰이라고 하죠. 작업자가 기계로 용접하는 게 아니고 수작업으로 용접을 하더라고요. 요거 프론트 방패 카울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트 쪽 카울 베어링 한번 볼까요? 윈드 스크린 아세이 여기 있다. 프론트 카울 네 1,000만원 넘습니다. 네. 프론트 카울 이거 1,000만원 넘어요. 9번이지 요거 세트네.
프론트 카울 그리고 좌우 어퍼 카울 언더 카울 포함해서 요 프론트 카울 쪽 세트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 헤드라이트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다. 라디에이터 안 봤구나. 라디에이터나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는 전용품이라서 매우 비쌀 것 같은데 보자. 메인 배선이 2번. 네. 배선은 싸네요 생각보다. 이거는 금을 안 발라놨다. 그러면 라디에이터도 저렴해야 되는데 1번. 네. 오 라디에이터 저렴합니다. 나름 대망의 라이트. 라이트는 헤드라이트 유니트가 네, 700만원이 넘네요. 헤드라이트 유니트 19번이 유니트랑 어셈블링 19번으로 봐야 되겠네. 네, 한 900만원 합니다. 라이트 세트로 LED 유니트까지 합치면 미쳤네. 이건 줘도 못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줘도. 크랭크 케이스 관리하는 바이크들 메탈 베어링 소선으로 인해 가지고 크랭크 그러니까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 케이스 엔진 케이스 뚫고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요 녀석을 바꿔야 되는데 요게 몇 번이냐? 1번이네요. 1번 세트. 네. 뭐 지금 한 6천만 원 돈 할 겁니다, 이거. 네, 이러면 한 6천 7천 아 이거 8천만 원 환율로 따졌을 때 8천만 원 돈 나왔었나? 그럴 거예요. 미쳤습니다. 대단한 머신입니다 역시. 그리고 혼다 트리플 R이 얼마나 대단한 머신인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대 한정으로 이제 국내 가격으로서 국내 지금 공식적으로는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 세계 200대 한정판으로 판매를 했었다고 해요. 오늘 이렇게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세계가 있다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바.